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클럽 다 아시죠? 제가 온오프에서 나온 라보스펙의 이 브랜드에서 RB247G라는 그래파이트 샤프트의 클럽을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로프트의 길이로 일반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다만 샤프트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껏 잘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새로운 아이언셋을 받았습니다. 와우. 제가 이 가방을 빼놓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공개가 곧 될 건데요. 이름은 FF2472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자세히 좀 뭐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만 FF2472 그리고 그래파이트 샤프트에 5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크는 4.1, 굉장히 뒤틀림이 큰 클럽이죠. 제가 치면 막 날릴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클럽을 선택을 했고요. 언박싱 개념은 아니고 지금 뭐 골프채는 전체적으로 박스를 열면 또 이렇게 비닐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을 이렇게 비닐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녀석이 골프코스에서 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운명을 결정지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 세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러한 세트 구성입니다. 먼저 이 클럽은요, 6번에서부터 샌드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6번 아이언, 7, 8, 9, 피칭, A, AS, S 해서 8개의 아이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뭐 8개 아이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제 클럽의 콤비네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클럽을 빼겠죠? 모든 클럽을 뺍니다. 아이언에서부터 웨지, 그리고 저는 4번 아이언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또 하나 4번 유틸리티 클럽 너도 아웃, 3번 유틸리티 클럽 너도 아웃, 그리고 5번 우드 너도 아웃. 그러면 여기에서 6번 아이언이 먼저 자리를 딱 잡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비닐을 벗긴 7번 아이언, 그리고 8번 아이언, 그리고 9번 아이언, 그리고 피칭, 그리고 A, 그리고 AS와 S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 가방은 앞으로 클럽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드라이버, 3번 우드, 그 다음에 아까 아이언이 8개였잖아요. 그럼 10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퍼터 11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네, 여러분이 이 클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FF2472라는 클럽이에요. 이제 저와 정말 함께할, 제가 사랑하게 될 그런 클럽입니다. 7번 아이언을 제가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비춰드리면 온오프라고 써있죠. 그리고 온오프에서도 라보스펙이라는 상위 브랜드 레벨의 클럽입니다. 7번 아이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재팬, 온오프는 다 메이드 인 재팬으로 일본에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마스터스 인터내셔널에서 공식적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현재 그립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많은 클럽 중에 왜 이 클럽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제 가방에서 그 많은 클럽을 싹 없애버렸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타석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3개의 클럽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을 했던 RB247G라는 구형 모델, 그리고 같은 라보스펙 계열 FF2472, 그리고 3번 유틸리티 클럽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3개의 클럽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쳐볼 텐데요. 먼저 제가 기존에 치던 클럽 7번 아이언을 쳐보겠습니다.
물론 FF247-2도 7번 아이언을 제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 타격을 하는데 세게 치고 어떤 사심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부드럽게 툭툭 치는 개념으로 해서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약간 드로우성의 구질로 가겠죠. 편하게 툭 치면 한 159, 탄도도 뭐 괜찮고요. 그리고 발사각 한 19도 정도 나왔고 헤드 스피드도 한 36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쳐보면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비슷하게 가서 역시 160 정도, 그 다음에 19.5도, 그 다음에 35.7, 그러니까 36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저렇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쓰던 클럽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 이병옥은 새로운 클럽을 훨씬 더 세게 쳐서 멀리 나가는 걸 티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좀 약간 느낌적으로 다를 수 있어서 약간 반인치 정도 긴데요. 네, 쭉 쳤습니다. 그냥 친 거예요. 정말 뭐 더 세게 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냥 친 거예요. 근데 거리가 189, 그리고 헤드 스피드는 38 나왔고요. 그리고 발사각은 14도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우측으로 밀어볼게요. 자, 이번에 조금 우측으로 밀어서 들어오게 쳤습니다. 그냥 뭐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뭐 스윙을 더 세게 한다 뭐 그런 느낌이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헤드스피드가 39니까 한 3m per sec가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발사각은 14.8도로 한 4도 정도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160과 188의 차이니까 실제로 30m 차이 나네요. 30m. 자, 그러면 3번 유틸리티 클럽 온오프 제품입니다. 온오프 제품인데, 자, 여기에서 똑같은 느낌으로 약간 우측으로 쭉 출발을 시켜서 드로우로 들어오게 쳤죠. 3번 유틸리티. 자, 그랬더니 한 200m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스피드는 36.7, 오히려 7번 아이언이 헤드스피드는 더 나왔고요. 그리고 대신 발사각이 한 12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럼 지금 3번 유틸리티와 그리고 7번 아이언이 10m 차이가 납니다. 10m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왜 이 클럽을 사용을 했을까요? 최근에 굉장히 골프 산업에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발주자로 Y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P사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FF247-2라는 이 클럽은 제가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많은 분들을 이곳에서 레슨을 해드려요. 그리고 대체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리가 너무 안 나가니까 거리 좀 늘려주세요 라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딱 어떻게 보면 아, 이분은 거리가 아주 정말 간절하구나 알 수 있냐면요, 골프 가방을 봤을 때 커버가 노랗거나 헤드가 노랗거나 금색으로 깡깡 소리가 나면 그냥 이분은 제가 딱 점쟁이처럼 거리가 안 나가서 왔구만, 그러면 어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건 샤프트도 그렇고 클럽 헤드도 그렇고 USGA에서 컨포밍, 언컨포밍이라고 해서 컨폼도 됐느냐 언컨폼 됐냐 기준이 있어요. 0.83이라는 기준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서는 그걸 무시한 채로 비공인이다 해서 만들어내는데 비공인이라 만들었다 해도 그 반발 개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을 때리다 보면 금방 깨져요. 이 반발력을 키운다고 해서 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드라이버를 기술적이나 클럽적으로 거리를 늘린다고 기술 개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불과 10m에서 길게는 15m, 20m 정도가 맥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m를 치는 골퍼가 아이언을 세컨샷을 칠 때, 남자 골퍼 기준으로 세컨샷을 칠 때 매번 7번 아이언에서 5번 아이언을 잡는데 7번 아이언을 만약에
어떠한 기술력에 의해서 더 날아가는 클럽으로 만든다면 그 골퍼는 9번을 잡으면 7번 아이언 거리를 칠 수가 있고 7번을 잡으면 5번 아이언 거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최근에 약간의 우리 심리적인 그러한 요소를 자극한 클럽의 세팅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클럽에 대해서는 쭉 아래쪽에다가 스펙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FF2472라는 클럽 7번 아이언은요 일단 기존의 클럽보다 반인치 정도가 더 깁니다. 그리고 로프트가 일반적으로 세팅되었던 그 클럽들에 있어서 기존의 6번과 5번 정도 사이에 로프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면 공이 기존에 있던 7번 아이언보다 덜 뜬다는 거예요. 덜 뜨고 좀 더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캐리가 없는데 어떻게 거리를 뽑아낼 수 있느냐? 바로 거의 모든 클럽이 채용을 하는 이 뒤쪽 솔 부분을 넓게 만들어서 이 뒷부분의 무게중심을 더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샷을 할 때 클럽이 뒷 무게 때문에 탁 떨어지면서 쭉 올라가는 그 역할을 추가시킨 게 바로 이 클럽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샷을 이제부터는 조금 강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7번 아이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강하게 들어갑니다. 아까는 뭐 몸 푼다는 느낌이었고 자 평소에 필드에서 치듯이 아까는 190 정도 나갔었죠. 이제 평소에 제가 플레이하는 패턴으로 샷을 했습니다. 제가 7번 아이언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203m가 이 7번 아이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래? 오 내가 한번 어깨를 조금 더 넣어볼까? 어깨를 조금 더 넣어볼까? 그래서 자 그래서 어깨를 조금 더 넣어봤더니 약간 왼쪽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210 정도가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7번 아이언으로. 저는 210을 못 칩니다. 더스틴 존슨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정말 좀 많이 친다고 생각을 하면 170 정도를 치니까 결국엔 30m 정도의 거리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 7번 칠 바에는 뭐 5번 쳐도 되고 4번 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클럽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별도로 클럽을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세트로 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미드라이언이라든지 숏아이언에 대한 성격이 그대로 롱아이언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롱아이언을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올해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새로운 시도고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럼 7번 거리 나오면 뭐 칠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70 정도 나오면 뭐 칠 거예요? 저는 9번 치겠죠. 9번 치면 170이 나갈 거니까. 그리고 이 FF2472 클럽의 세팅을 보면 A, AS, S라고 돼 있어서 웨지 부분이 3개 정도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샌드, 뭐 A, 그 다음 뭐 피칭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샷을 할 때 앞으로 저는 7번 아이언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좀 놀라지 마시고 아 이병옥이가 그런 특별한 클럽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온오프사와 이야기가 된 건 일단 이 샤프트가 스탁 샤프트예요. 그냥 공장에서 끼워져 나오는 샤프트인데 엄청난 퀄리티죠. 그래서 기존 그냥 50g이면 굉장히 가벼운 거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한번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건 다 받아주거든요. 예전에는 뭐 그라파이트로 치면 날린다 막 그랬었는데 그냥 로우로 쳐도 공이 다 받아줘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날아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러 무거운 샤프트를 쓰고 뭐하러 단단한 샤프트를 쓰냐 그게 제 지론입니다. 물론 제가 7번 아이언을 쓰는 거는 꼭 190, 200을 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느 정도의 구력이 있고 공에 대한 터치감이 있는 분들은 이걸로 한 160 정도만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쳐서 쭉 보면 글쎄 몇 정도 나갈까요? 한 100, 지금 150, 한 1 정도 나갔는데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그 부분까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언을 가장 첫 번째로 이 클럽 리뷰로서 소개해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일단 이 클럽을 선택을 해서 2019년도에 플레이를 해보겠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로 늘릴 수 있는 한계치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그걸 약간의 발상의 전환으로 아이언 쪽으로 접근한다면 매우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클럽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굉장히 깔끔한 마감과 고급스러움, 즉 우리가 고급 승용차를 탔을 때 그 안에 뭐 시트의 가죽 재질, 그 다음에 바느질, 이런 스티치 같은 걸 봤을 때 와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이 바로 이 클럽에는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고요 트라이 해보세요. 제가 과감하게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PGA 클래스A 골프 팬입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